홍콩의 드럭스토어는 매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체인도 다양한데요. 그중에 우리 코덕들이 가장 애정하는 곳은 드럭스토어 중 가장 전문 화장품 숍에 가까운 샤삐인데요. 이 샤삐에서는 백화점 1층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명품 브랜드들의 기초 화장품을 사시사철 30에서 40%씩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. 샤삐 매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진정한 핫템도 있는데요. 제가 10회에서 흑진주 반, 제비집 반 마스크팩 추천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? 1년이 지난 지금은 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. 새롭게 홍콩을 점령한 신흥 마스크팩이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이 샤삐의 PB 상품, 샤삐타니 흑진주팩인데요. 아, 좋구나. 흑진주에 캐비어까지 듬뿍 넣은 시트가 너무나 촉촉해서 팩하는 동안 그 수분기가 1도 마르지 않을 정도라고 하고요. 오. 그리고 이 샤삐만큼이나 사랑받는 드럭스토어가 또 있습니다. 프랑스 인삼말에서 따온 이름, 봉주삐인데요. 드럭스토어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해서요. 기념품 쓰러 오기에는 딱 좋은 곳입니다. 이 기념품 후보 중에 저 한 기자의 뉴픽은 바로 블랙모어삐 비타민 E 크림입니다. 한빙빙이 공식 행사 중에 이 파우치를 떨어뜨렸는데 그 파우치에서 이게 나왔어요. 그래서 뭐 사재기에 품절 대란까지 일어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. 우와. 참고로 판빙빙이 선택한 이 크림은요, 원래 임산부들에게 인기 많은 호주의 영양제 회사 제품인데요. 피부 재생에 효과가 탁월해서 여드름 흉터나 레이저 시술 후에 바르기 좋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화장품 쇼핑의 성지 홍콩에는 아시아 최초로 또 유일하게 명품 브랜드 굿비의 코스메틱 매장이 있습니다. 이 매장에 가면 손님들이 죄다 립스틱을 고르고 있지만요, 이곳의 진짜 진가는 섀도우 팔레트입니다. 오. 이 케이스며 섀도우 위에 새겨진 굿비 로고가 어머 내가 정말 굿비를 가졌어 라는 만족도를 100% 만끽하게 해준다는 거죠.